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블리과 스프링 MVC 발표를 맡은 백엔드 크루 밀리, 리오입니다. 네, 저희는 서블리과 JSP 그리고 MVC 패턴과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 무엇이고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스프링에서 MVC 패턴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표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로 점철되어 있는 발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다른 카테고리에 빗대어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돈가스 좋아하는데요. 그 잠실 캠퍼스 근처에 돈가스 맛집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새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가스를 여러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가서 돈가스집에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예요. 이 과정을 서블릿의 탄생과 그리고 스프링 MVC의 구조까지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서블릿 탄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돈가스집이 짜잔! 개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 보통 개업하면 박수 치지 않나요? 자, 돈가스집이 개업했습니다. 짜잔! 네, 제가 이게 비장의 레시피를 준비를 해서 모두가 이 돈가스를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음식점을 열었어요. 네, 다행히 중국인들 입맛에도 맞는지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요청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맵게 해달라고 하시고 찍먹파이신 분들은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준비해온 레시피는 이 비장의 레시피 하나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돈가스 레시피들을 다 요리해보고 연구를 해서 돈가스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의 요청에 맞게 돈가스를 다 제공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을 서블릿 탄생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초기 웹 서비스는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정적인 페이지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장의 레시피 같은 정적인 페이지를 요청해 보내주기만 했었어요. 네, 이렇게 주문이 오면은 웹 서버가 저장되어 있는 정적인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다가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웹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용자들마다 요청에 대해서 다르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수행을 해서 동적 컨텐츠를 생성해주는 서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 서블릿 탄생을 했는데 서블릿이 뭐냐면 이 동적 컨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바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혹은 그 기술에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즉, WAS 내에서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술이자 그 기술에 사용되는 객체 이름이 서블릿입니다. 네, 그럼 서블릿이 어떻게 동적인 컨텐츠를 만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돈가스 마스터가 서로 다른 돈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 안에는 서비스 메소드가 존재를 해서 이 서블릿 리퀘스트에 맞는 해당하는 요청에 따른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리스폰스에 담아서 여러 가지 돈가스를 줄수 있게 됩니다. 이 자바 내장 라이브러리에는 HTTP 서블릿이라는 수상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HTTP 서블릿은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수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HTTP 서블릿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웹 요청이나 응답에는 굉장히 프로토콜이 다양했었죠. 근데 지금은 표준 웹 프로토콜이 HTTP다 보니까 자바 내장 라이브러리에는 HTTP 서블릿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HTTP를 이용한 HTTP 서블릿을 이용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서블릿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HTTP 서블릿 내부에는 두 개시나 두 포스트처럼 HTTP의 메소드에 매핑이 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존재를 해서 저희가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두 개과 두 포스트 안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로직을 구현을 한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해서 제공을 하면 이 서블릿으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는 요 로직을 수행해서 전달해주고 싶어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럼 와스에서 근데 이 해당 서블릿을 어떻게 찾아서 실행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 web.xml이라는 파일에다가 이 요청에 담기는 URL 그리고 해당하는 서블릿을 같이 매핑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찾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매번 이 web.xml에다 등록을 하는 게 귀찮다 보니까 이제는 서블릿 3.0 버전 이후 이상부터는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위에다 달아놔서 간단하게 등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서블릿을 이용해서 어떻게 웹 요청과 응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서블릿이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돈까스 맞는데 정답인데. 서블릿이랑 동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이 말은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기술이기 때문에 이 와스가 동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도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자바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는 이 와스가 서블릿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드나 장고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서블릿 기술을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할 때에 서블릿을 이용해서 웹 요청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매운 돈가스 주문이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웹 서버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요청을 위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당 요청에 해당하는 이 매운 돈가스를 만들 수 있는 서블릿을 찾아서 이 안에서 로직을 수행해서 매운 돈가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까지 매운 돈가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서블릿이 다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맛이 있는데 비주얼이 별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요리를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팅을 화면 렌더링 코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팅을 잘하는 요리사를 찾아야 됐어요. 이렇게, 너무 딱 봐도 보기가 안 좋죠? 네. HTML 코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화면인데도 이 정도면은 나중에 좀더 복잡한 화면일 경우에 얼마나 가독성이 안 좋았고 오류 수정이나 유지 보수를 하기 어려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팅을 잘하는 요리사인 JSP라는 요리사를 구했어요. 이 JSP는 HTML 코드 내부에 자바 코드를 넣을 수 있어서 네, 동적 웹페이지 생성하는 이 템플릿 엔진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코드인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딱 봐도 좀더 유지보수가 편해 보이죠? 네. 네, JSP가 등장을 하면서 MVC의 개념이 좀 생기긴 했어요. 이 식재료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요리를 하는 컨트롤러 그리고 보여주는 뷰, 플레이팅하는 뷰까지 합쳐져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 이 컨트롤러와 얘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JSP가 요리도 하고 플레이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비즈니스 로직과 HTML 코드가 섞여 있어서 유지보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 그게 MVC 모델 2입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잘 튀기던 서블릿을 데려와서 그리고 플레이팅을 잘하는 뷰를 함께, JSP를 함께 쓰면서 이런 형태로 분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튀기는 요리사가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한 다음에 이 식재료 모델인 식재료와 상호작용하면서 요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플레이팅을 잘하는 JSP에게 넘겨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과정이 프로그램에서는 네, 컨트롤러가 HTTP 요청을 받고 비즈니스 로직을 모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행을 한 뒤에 뷰에게 화면을 그리라고 이를 전해주는 이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MVC 모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코드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유지보수성이 좀더 증가를 했죠. 네.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돈가스집이. 그래서 제가 중국의 백종원이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육볶음을 하던 사촌도 중국으로 부르고, 그리고 순두부를 하던 동생도 중국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촌이랑 동생이 중국어 공부가 좀덜 됐어요. 직접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주문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명이 주문을 계속 동시에 공통으로 받는, 중복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이 알바는 모든 주문을 자기가 받아요. 그리고 중국어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알바는 이 주문들을 중국어로 돼 있는 주문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해당한 요리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각 요리사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었던 번잡한 일들을 앞에서 대신 해주는 알바죠. 네, 이 알바를 저희는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들의 앞단에서 요청을 받고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전달하고 후에
렌더링 된 뷰들을 다시 받아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주는 일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컨트롤 앞단에 있는 이런 객체를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프론트 컨트롤러가 생기다 보니까 뒤에 있는 컨트롤러들이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웹 요청에 응답을 할까요? 이 부분부터는 밀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는 이 앞에서 설명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접목한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프론트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여러 컴포넌트들이 협력을 해서 동작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 식당에서 동동되는 일들을 분리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문을 받던 알바가 갑자기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돼서 이 식당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매니저는 이 주문을 처리할 식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돈가스 식당을 찾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총괄 셰프가 이 식당의 요리사에게 이 요리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요리사는 이렇게 요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플레이팅 담당 알바가 나와서 이 플레이팅을 한 후에 이 매니저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요리를 손님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스프링 MVC 구조와 거의 동일한데요. 스프링 MVC의 핵심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매니저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식당을 찾는 그 역할은 핸들러 매핑, 그리고 그 식당의 요리사에게 주문을 하는 총괄 셰프는 핸들러 어댑터, 그리고 플레이팅을 담당하는 알바는 뷰 리졸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요리사들은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 핸들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핸들러 매핑과 핸들러 어댑터, 뷰 리졸버는 모두 스프링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스프링이 이 각각의 구현체들을 다양하게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구현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러 매핑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핸들러 매핑은 요청을 처리할 핸들러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핸들러는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는 컨트롤러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이제 이 핸들러 매핑의 인터페이스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이 핸들러 매핑의 구현체들은 이 get 핸들러라는 이 메서드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메서드를 통해서 요청된 URL에 매핑되는 핸들러를 찾아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컨트롤러에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토니션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이라는 핸들러 매핑의 구현체가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현체는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모두 스캔을 해서 해당 메서드와 URL 간의 매핑 정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카츠라는 URL로 get 요청이 왔을 때이 매핑 정보를 보고 이거를 수행할 핸들러를 찾아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셰프의 역할을 하던 핸들러 어댑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서 찾은 핸들러의 실제 로직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핸들러 어댑터의 역할이 되게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핸들러를 찾아서 거기서 바로 수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핸들러 어댑터를 거쳐서 이걸 수행을 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의 경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희가 일본을 갈때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데지코라고 불리는 이 어댑터를 가져가는데 저희 한국은 220V의 전압을 사용하는 반면에 일본은 110V의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 어댑터만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 가서 전기를 마음껏 쓸수 있어요.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는 관계없이 그 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핸들러 어댑터라는 중간 레이어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들러 어댑터를 통해서 핸들러의 로직을 수행할 수 있고 좀더 다양한 컨트롤러를 처리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핸들러 어댑터의 인터페이스를 또 살펴보면 이제 서포츠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 인자로 들어온 핸들러를 이 핸들러 어댑터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 이 들어온 핸들러가 이 핸들러 어댑터가 이
핸들러를 지원을 할수 있다면 true를 반환을 하겠죠. 그럼 그 핸들러 어댑터로 이 핸들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실제 핸들러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뷰 리졸버인데요. 뷰 리졸버는 반환된 뷰 이름을 실제 뷰 객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반환된 뷰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뷰 이름은 누가 반환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봤던 핸들러 어댑터 인터페이스를 다시 살펴보면 핸들러 어댑터의 핸들 메서드는 로직을 수행한 이후에 모델은 뷰 객체로 감싸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뷰 객체는 컨트롤러에서 처리한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를 표시할 뷰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뷰 객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뷰 리졸버는 실제 뷰 객체를 찾습니다. 여기 메서드의 인자로 뷰 이름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타임리프 템플릿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타임리프 뷰 리졸버라는 구현체가 나타나서 이 어드민이라는 뷰 이름을 보고 이제 그 파일을 찾습니다. 찾아서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이 이 템플릿을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HTML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요소들을 디스패처 서블릿은 중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 코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핸들러 맵핑, 핸들러 어댑터, 뷰 리졸버 이 구현체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구현체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의 핵심 코드인 두 디스패치 메서드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원래 코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데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핸들러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get 핸들러 메서드에서 핸들러를 찾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그 핸들러 맵핑의 구현체들을 찾으면서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 맵핑을 찾고 핸들러를 최종적으로 반환을 합니다. 이 반환을 한 핸들러를 가지고 이제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핸들러 어댑터를 또 조회를 합니다. 내부는 똑같이 핸들러 어댑터 구현체들을 돌면서 그 해당하는 핸들러 어댑터를 찾고 나서 그 핸들러 어댑터를 가지고 이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모델은 뷰를 반환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응답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메서드 내부를 보시면 이 렌더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 내부에는 뷰 이름을 가지고 뷰 리졸버를 통해서 반환된 뷰 이름에 해당하는 뷰를 조회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뷰 렌더링을 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동작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핸들러 맵핑, 핸들러 어댑터, 뷰 리졸버 등등 이런 구조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일들은 스프링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 저희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을 구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을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서 어노테이션만 붙였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동작 구조를 알았으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조금은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